대박이다 이거. 높이는 좀. 대단해. 제시카, 게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제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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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형님, 뭐 마실 거 좀 드릴까요? 나 먹을 것 좀 있을까요? 어. 그래서 냉장고 열어봤는데 바나나. 크래비. 크래비랑. 나는 배지밀. 두유. 두유 먹어봐요. 배지밀 먹을게. 어? 좀 커? 오, 이런 거 있었어? 이 안방에 몇 군데. 대박이다 이거. 높이는? 높이는 좀 너무 안 길고 거 방금 그 정도면 되지 않아? 이 정도? 그 정도 괜찮지 않아요? 형이 볼 땐 어때요? 몇 번 머리를 부딪혀봐야지. 아, 잘못했구나. 아, 그런가? 아, 근데 난 상관없어. 난 머리 부딪혀도. 어차피 형 머리 아니잖아. 근데 형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보고 힘이 갖추고 있으니까. 우리가 약간 엄마 모습. 우리가 이케아에서 샀다가 반품한 거 진짜 힘도 1도 없고. 형 그거 저거 나사 막으려고 저 검정색 그거 하니까 얘가 헛도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작은 건 도대체 용도가 뭔지. 너무 간단한 거였는데 안 막혀서 너무 당황스러워. 근데 나도 그거 썼는데 괜찮던데? 우리가 문제인가? 우리가 문제. 그 작은 거야? 큰 거 말고? 드릴 중에 작은 거. 그거 언제 써요? 그거 우리가 못 쓰는 거 그거? 그거 힘이 딸리던데? 그거 이렇게 해도 헛돌던데 그냥? 아니 그냥 지가 헛돌던데? 이렇게 힘주고 너. 네네네네 이런다고? 그럼 그 숫자를 이렇게 다 올려봤어? 끝까지? 앞에? 앞에 도전한 거 있네. 그거랑 기억 안 나요. 우리가 이케아를 너무 과소평가했네. 우리를 더 과소평가했어야 돼. 너는 이거 일단 가운데 구멍을 좀 넣어. 구멍이요? 응, 맞아. 이거 봐, 이거 헛구나. 근데 반대 방향이야. 니네 반대로 했었나 본데? 아니야, 반대 아니었어요. 크게 눌러서 그래. 이거 대충 해도 돼. 이렇게 싸우는 거구나. 너랑 나는 뭐 아닌 척 안 해요. 우리는 이미 싸우고 있어 지금. 같은 내용인데 언성이 다르지. 근데 이미 내가 좀 올라가 있어 톤이. 이거 말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 맨날 기침이 안 나요. 오케이. 그렇지 않아. 아 그치? 알았어. 알았어. 오, 다짐이가. 빨리 줘요. 너 살살이 안 돼. 왜 강해야 될 팬을 못하는 거야? 네. 이걸로 해. 살살 못하고. 나 영장 뺏겼어.
너무 지금 여기 어쩜 빛나서 천국에 온 것 같아. 나? 어. 빵 장난 아니야. 너도 잘하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줄은 몰랐어. 페인트 칠은 뒤지게 안 했던 거. 너 페인트 칠 열심히 했는데? 그랬던 거 같네. 아직 안 끝났구나. 그날 일이. 아니야, 그때 열심히 했어, 열심히. 공손신 게 나도 하나 해볼래. 응? 아니, 내가 다 해야지. 아니야! 이거를 이런 식으로. 레일 조명 달기. 30조잉? 뭐야, 뭐 김이에요? 어. 땡큐. 너 나 못 잊니? 아, 근데 이거 우리가 했으면 진짜 어떻게 했냐, 이거. 우리? 응. 하루 종일 싸웠을 거야. 그러면 그때 또 싸우는 컨텐츠다. 나 그거 페인트 영상 보면서 너무 나는 여태 본 것 중에 제일 레전드였어. 다 몰입하면서 봤어. 나는 더 화가 났는데 영상에서 내 화가 너무 안 나왔어. 나는 진짜 참바라는 거야. 내가 생각한 보다 내가 화를 표현을 잘 안 하는구나. 아니야, 그게 아니라 화를 표현을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다 뺀 거야. 원래 저거 문 쾅 할 때 소리 진짜 컸거든? 아. 근데 사람들이 너무 놀랄까 봐. 줄나? 그래서 그 소리 확 줄였어. 거의 한 10분의 1로 줄인 거.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대단해, 대단해. 아, 진짜 고마워요. 대박. 어, 이게 난 이게 예쁘더라고. 이 위에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생기는 게. 아, 이게? 응. 형,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 나 이제 밥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오랜만에 제대로 살았다. 얘 젓가락 니가 났지? 내가 났어. 왜? 문제야 또? 뭐 짝대기가 났어. 이게 안 맞아? 야, 무늬만 다르잖아. 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생계 결식이라니. 사람들이 영상에서 보면 이게 맛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형들이 먹고 어떤 맛인지 말이야. 방송용이랑 비관용. 방송용. 아, 맛있다. 이거 고추장 선전인 줄 알았어. 형, 너무 고마워요. 맛있어요.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거 얻어먹고. 아니야, 근데 형 진짜 아침 9시부터 와가지고 아, 너무 좀 피곤했어. 아니, 우리 아침에 움직이는 게 훨씬 좋아. 그리고 고추장 엄청 맛있다. 맛있어요? 응. 많이 드세요. 새콤새콤. 원래 고기는 그런 거 같이 먹는 게 맛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찍어줄게. 아, 형들 덕분에 진짜 근데 진짜 몇 달 동안 못했던 거 드디어 했어. 근데 이것도 이 집들이 한다고 막 하니까 이제 막 어떻게든 돌아왔어. 봐도 너무 모르겠어가지고. 야, 제가 또 홈플러스에다 지금 샀더라고. 어제? 밤 11시에 좀 봤어. 아, 이거 사러? 어제? 오늘 밤 11시에 좀 봤어. 너 왜 어제 엄청 늦게 들어왔네? 자연스러운 가서 11시 반에 먹고 무지개집 사는 형한테 전화해서 산책하자고. 형 어제 늦게 들어와가지고 나 같이 한강 가서 활동하고 산책했어. 한강쟁이 외관 남자. 좋더라고요. 그리고 외관 남자랑 저희 지난주에 점심 먹었어요.
이거 너무 소신데. 그 말 듣는 순간 머릿속에 좀 스토리가 나왔었어. 형 머릿속 너무 이상한 스토리일 것 같아. 맞아, 너무 이상해. 국수 말아 먹어도 될 것 같아. 이거요? 응. 요거 고추는 뭐 안 찍어 먹어? 그러면 그래서 할까 하다가 진짜 하나 아직 안 잤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원래 다 안 먹고 있었어. 그냥 그래서 없어. 할까 하다가 우리 옷 어디다 놨어? 몰라요. 힘이 없다가 숨겨놨어. 선녀처럼 벗고만 놨어. 여보 어디다 놨어? 여보? 옷? 아 여기 내가 걸어놨어. 아 여보가 이거 이끌려. 지갑이 있더라고. 우리 선녀야. 지갑 확인하세요. 선녀는 내가 나 지금 모벽이 생겨가지고 우리 준영이가 밖에 나가면 던질 거야 이제. 우리 준영이 근데 이거 그럼 계속 돌리고 있어. 어, 이거 근데 진짜로 마네킹 같아 그러고 있으니까. 방금 가만히 있어봐. 이거 진짜 마네킹 같아. 왜 그거 있지? 해외 할리우드 스타 밀라 빈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 어머 조명 너무 이뻐. 이 조명도 너무 예뻐. 조명 좀 소개해 주세요. 이 조명은 팀과 백팩의 침실 조명입니다. 이 조명의 특징은 뭔가요? 조명의 특징은 갓을 썼어. 그리고 누웠을 때 조명이 그렇게 크게 밝지 않아서 눈뽕 당하지 않습니다. 그 뭔가 되게 침실 분위기가 있죠. 근데 이거 진짜 조명이 별로 안 밝아서 좋아. 내가? 저희 거실에 이렇게 밝은 노즐봉 조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침실. 침실이라니. 아, 침실 아니고 드레스. 슉! 어, 근데 얘 이빨 빠졌어. 너무 잘 빠졌네. 노빌 형이 뭐 하나 선물 준 거 있죠. 뭐 써봤어? 내가 미리 연결해놨어. 내가 이름도 잘 이쁘게 쳤어. 이름 뭔지 알아? 이름 뭔데? 기생충에서 그 송강호 딸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제시카 백팩 신나게 해줘. 오 뭐야? 깜짝 놀랐어. 제시카 오늘 날씨 알려줘. 현재 합정 동맥이요. 기온은 13도입니다. 대박. 너는 잠을 언제 자? 저는 잠을 자지 않지만 물어봐 주셔서 감사해요. 제시카, 게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이없어. 어이없어. 제시카, 어이없어. 제시카, 게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전 아직 대화를 배우는 중이에요. 제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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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쁜 제시카. 망원대 흰 백팩 알아? 그건 제가 잘 몰라서요. 왜 몰라? 잘 모르겠어요. 어이가 없어. 망원대 팀이 몰라? 몰라. 제시카. 다음 웹툰 이게 뭐야 알아? 잘 모르겠어요. 잘 자. 네, 안녕히 주무세요. 제시카, 일어나. 저는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영어로도 돼. 제시카, 영어로 대화하자. Hello. 갑자기 내 다른 애 나왔어. Monica, help. 모니카인데? Instruction. How old are you? I'm 30.
3 years old. You are 3 years old. No! No, Monica! 얼마 전 라이브 방송에서 두 분 오랫동안 사귈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라는 질문을 한 구독자분이 계셨다. 그때 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떠올랐지만 요즘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한 가지를 말했다. 커플로서 관계 맺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먼저 두 사람의 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어야겠지만 우리의 오랜 연애 속 번태로움을 줄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인 건 분명했다. 7년간 관계를 맺으며 친구 사이 인권단체, 무지개집, 교회, 킴의 가족 등 커플로서 관계 맺는 폭이 점차 넓어졌는데 덕분에 우리 사이엔 새로운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지지 로벨 커플을 알게 된 것처럼 유튜브를 하며 관계 맺는 폭이 더 넓어진 것 같아 신기하고 재밌다. 앞으로 우린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그리고 우린 주변 사람들과 또 어떤 재미난 일을 할 수 있을까?